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기자 같습니다. 예. 우리 레드님, 예, 화이팅 주셨고요. 예, 레드님 또 주셨네. 예, 신인규 애국자다. 너무 감사합니다. 낙선자님은. 예, 예. 아니, 낙선자인데. 낙선자야? 낙선자, 예정자 나왔다. 낙선자도 괜찮아. 낙선자도 와야지. 부산 기장군 채택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셨는데. 근데 여기 채널이. 오마이티비. 오마이티비.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채택용입니다. 채택용. 부산운에 최다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쨌든 한마디 하고 가야지. 아, 뭐. 아니 이번 네. 그 특검법 네.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검찰 캐비넷 장악하게 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흔들리는 국민의 의원들을 검찰 캐비넷으로 저는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 언론의 주류들도 마지막 힘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그 손이 끊길 거라고 봅니다. 곧 그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선택해야 될 겁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물러날 것이냐. 예. 그때가 되기 전에 예.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